탈모나 이 피부 건조한 같은 거는 원래 나이 들면서 생기는 것 같은데 영상에서 본 사료제는 그렇게 나이 안 많아 보이는 네, 30, 30대 네. 이제 초반에서 중반가나 34살? 30살부터 네. 탈모가 좀 진행이 됐어요. 아 진짜요? 아 진짜 남자는 그래도 괜찮아. 네. 어. 그래도 워낙 뭐 선배님은 워낙 피부도 좋으시고. 아 이거 저기 모내기 이식을 한 두 번 했어요. 두 번이나? 네. 아하. 아 그래요. 우리 박명 선생님. 예. 그러니까 30대 분이라 더 마음들이 좀 안 좋아요. 최근에 또 젊은 탈모 인구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대에서 30대 탈모 환자 비율이 무려 40%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20, 30대가요? 어머. 근데 사실 20대, 30대 탈모 환자는 중년 탈모 환자와는 달리 환경오염, 스트레스, 그리고 이제 식사가 굉장히 불규칙하잖아요. 아침에 먹는다든지 식사를 거른다든지 그다음에 편식이 심하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후천적인 영향, 그러니까 생활 습관의 문제 때문에 머리카락이 더 빠지게 되거든요. 거기다 요즘처럼 따뜻한 날씨에는 탈모를 일으키는 원인이 하나 더 늘어나게 되는데요. 뭐죠? 외출 시 방심했다가 탈모를 불러올 수 있는 요인, 바로 자외선입니다. 자외선이 뭐 피부에 좋지 않다는 얘기는 많이 듣기는 그러게 나도 피부는 들어봤는데 글쎄 말이에요. 근데 두피에도 나쁜 영향을 주나 봐요. 예, 두피 또한 피부 있기 때문에 자외선이 노출될 경우 노화가 진행되면서 탈모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두피는 이제 바로 이렇게 직사광선이 이렇게 받게 되잖아요. 피부 노화의 90% 이상은 자외선으로 인한 광노화일 정도로 자외선은 이제 피부를 넓게 만드는 주범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근데 자외선이 굉장히 이렇게 극성이 되는 시기가 바로 딱 지금입니다. 4월부터 강한 자외선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6월이 되면 점점 그 일수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비타민 D 많이 나오라고. 맞아, 네. 밭에 나가가지고서 나는 그냥 햇볕을 많이 쐈는데 아 그게 피부하고 두피 노화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그러게요. 큰일 날 뻔했네. 그쵸. 우리 남편만 내보내겠다. 그러세요. 네, 이 자외선은 노출된 그 순간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평생에 걸쳐서 이 피부에 축적이 된다고 합니다. 이 어린 시절부터 쭉 자외선에 노출되면 이 피부 노화는 물론이고 이 탈모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수 있습니다.